하려고 지금 나눠서 그죠. 게으른 투자자는 도태된다. 이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부진해서 큰 돈들이 매도하는데도 본전 생각만 하거나 망했다고 하면서 차디찬 구들장에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서 따뜻한 곳으로 옮길 생각조차 안 해. 그래놓고 망했대. 아니, 아 추세가 하락하면 빨리 구들장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엉덩이를 따뜻한 데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찬데 차디찬 구들장에 앉아서 엉덩이 딱 붙이고 절대 안 움직여. 그죠? 대우조선해양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들장을 옮겨야 되는데 약한 종목이나 부실 종목을 매도하고 강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권유해도 안 믿어. 그리고 이제 상승하면 그죠? 전문가가 팔라고 해서 팔았더니 나중에 날라갔다고 속상해. 아휴, 차라리 그럴까면 종목 상담을 필요가 뭐 있어. 딱딱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부실 기업은 여러분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돈 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돈을 못 벌어요. 깡통 나는 게 10중 8구지. 그리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는 100%라고 쉽게 믿어버리죠. 아, 우리 전문가 100%래.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부실 종목은 상한가를 잘 가. 그죠? 상한가 종목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꾸준히 상승하는 거북이 종목이 투자해서 큰 돈을 벌어주는 것은 시장에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좋은 종목을 교체 매매하라면 기준도 없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교체하면 수익을 평준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종목을 버리고 강한 종목으로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의 계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방식이 뭔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수익은 거래, 여러분이 거래 방식이, 결의 규칙이, 결의 거래 철학이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게 주식은 올라가도 복리, 내려가도 복리이기 때문에 100% 수익을 올렸어도 50% 손실이 나면 원금으로 돌아오고 50%이 손실이 나면 본전이 돌아오면 100% 수익이 나야 돼.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 전문가님 나 150% 수익 나는데 갑자기 아, 100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손실이 얼마나 할까요? 100% 빠진 거예요. 100% 올라간 게 50% 빠지면서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주식이. 얼마나 무서워요? 상치라 간다. 그죠? 상치라 가. 아유. 자,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투자자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들고 가라 그러면 안 들고 가고요. 다 잘라버리고. 뭐 너무 많이 갔대나. 무슨 너무 많이 간 게 세상에 어딨어. 이야, 멋있다 진짜.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진다. 실적이 이번에 엄청 개선됐나? 이런 게 13번을 물타기 하면서 떨어지는데도 붙들고 있다가 눈탱이 밤탱이 되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공부를 안 해서 그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2800%가 올라갔는데 뒤에서 또 올라간다고 여기서 사고 앉아있어. 여기서 또 추천하면 좋대나 무슨 뭐 코로나가 제2의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된대나 그런 얘기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에? 주식이라는 건요 핵심이 그거야. 큰 시세가 나오면 대폭락이 나오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렇게 폭등이 오면 여기서 또 간대. 그 말을 믿고 사. 근데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보면
대폭등이 나오면, 대이격이 나오면 대폭락이 와야 되거든. 근데 그냥 여기서 또 추천하면 또 사. 실제로 대림 BNC에서 그래서 저한테 55% 마이너스 들고 와가지고 전문가님 전문가님 어떻게 해 저거 왜 그랬대요. 아니 이게 주도주로 갔는데 뭘 여기서 사냐고. 또 간다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1000%가 나갔는데 여기 가서 사면 뭐 할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지. 2017년 8월 런칭 방송을 내가 와가지고 전문가님 나 55% 마이너스인데 저거 어떻게 좀 어떻게 해야 돼? 잘러. 그럼 55% 마이너스 100% 나오면 돈 벌 거 아니요. 그래서 이걸 잘라다가 2017년 8월 달에 잘라다가 55% 마이너스를 잘라다가 삼양식품을 사가지고 예, 복구를 했어요. 참 모르니까 그죠. 답답하죠. 이렇게 많이 간 거를 여기서 왜 추천 나가가지고 이걸 사게 만드냐고. 얘만 그랬나? 뭐 30만원 간다. 뭐 신라젠도 30만원 간다고. 그죠? 5천만원 질리게 만들었다가 뭐 1월달에 간다, 3월달에 간다, 5월달에 간다. 손절. 30만원 상 나갔는데 그걸 추천하고 있어. 그럼 죽으러 가는 거지. 1000%가 나갔는데. 바닥에서 1000%. 결국 어죠? 저는 추천도 안 했어요. 똥주라서. 저것도 저 이상한 짓 또 할 것이다. 예, 산성 LNS가 아니라 LNL 바이어서 이상한 짓 하다가 또 신라제 나와서 이상한 짓 하다가 두 번째 깜빵에 갔어. 큰 집에 갔어요. 두 번째. 한 번 나쁜 짓 한 사람은 자꾸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 습관을 못 고쳐서. 그래서 바보 만든 거예요. 깡통 만들었어. 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무슨 종목이라고 대주주가 주식수가 없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아니 대주주가 이게 1억 주잖아요. 7,100만 주인데 7,100만 주인데 대주주가 2%만 갖고 있어.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 아니 7,100만 주면 20%나 15% 내지 20%는 갖고 있어야지. 2% 그러면 300, 2, 3, 2, 2, 7, 2, 14, 140만 주 들고 있어. 7천만 주 중에서. 그럼 뭐야? 여차하면 얘는 그리고 팔아가지고 천억을 챙겼어. 그런 걸 왜 여러분이 가서 이거 사야 되냐고. 조사만 해보면 금방 아는데 투자자들은 그냥 가서 산다니까. 무슨 그 앞으로 뭐 기술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게 나오면 뭐 그죠? 암이 뭐 어떻게 되고. 여러분이 압니까? 제가 압니까? 그런 걸 보고서 아 이건 아니야. 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는 진짜 너무 공부를 안 해. 그죠? 에? 공부를 해보면 아니라는 게 금방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냥 가서 질러. 에? 할머니가 5천만 원 갖다 질렀다가 신랑도 모르는데 저거 어떡하냐.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 아유, 그러다가 깡통 났어요. 5천만 원 다 날라갔어. 100만이나 챙겼는지 몰라. 여기서 하하 하하 나오니까 여기서 잘랐거든. 자르라니까 여기서 3월 달에 재반에 왔길래 빨리 잘라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잘라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50%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5천만 원 2,500 이런데 잘라야 돼요. 3분할로 자르세요. 안 말 말 안 들었어. 그랬다가 결국 3개월 공부하다 나갔는데요. 결국 깡통 났어. 안타깝지. 이걸 무슨 30만 원 간다고 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왔는데 역시 거지된 거지. 벼락거지. 여러분들 제발 좀 그런 걸 사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무조건 뭐 기술만 있으면 다 되는 거나 근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 그래야 여러분이 다치질 않는. 공부는 한 개도 할 생각도 없어. 오로지 돈만 줘! 돈만 줘! 돈 주나요? 돈 안 주잖아요. 있는 것도 뺏어가지. 눈 뻔히 뜨고서도 다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야. 이벤트 할 때 잘 이용하세요. 돈만 달래? 공짜만 그냥. 죽어라 공짜만 주세요. 공짜. 이런 공짜 주식 샀다가 상한가 나왔다고 자랑하다가 거지 됐어. 참 이런 거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추세에서 상을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본전도 안 되는데.
그죠? 본전도 안 되는 그 상한가를 먹으면 뭐 할 거냐고. 그거 그냥 자랑하고 난리가 났어, 전문가들이. 아유, 진짜. 그냥 진짜 하락 추세. 결국 어떻게요? 이름 바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이름 또 바꿨지 뭐. 거지 됐으니까. 참. 기업을 안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거 갖다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죽어라 들어가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그죠? 제발 부탁이다. 세 번째, 좋은 종목이라면 팔고 나서도 더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매수가에 매몰되면 어떻게 되죠? 매수가에 여러분이 매몰되면 절대로 못 사.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나 얼마에 샀는데 또 올라갔어. 나 죽어도 못 사. 그러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죠? 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더노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만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샀더니 바닥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7층까지 돼서 70% 마이너스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는 안 해. 오늘은 로봇 종목이 반등을 강하게 했네요. 그래서 큐렉스가 많이 나간 겁니다. 이해가시죠? 오늘은 로봇 종목들이 예,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4%는 기본 올라갔네. 그러니까 큐렉소가 강하게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은 어제 떨어졌는데 오늘 강하게 4% 올라갔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들고 가면 되겠죠? 이런 게 추세 전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쟤 잘라버리지. 그죠? 잘라버려. 좋은 종목이라면 팔고 나서도 살 수 있어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난 종목이 올라가면 트라우마에 빠져서 이때는 절대로 사지 않아요. 사실 나도 그렇다. 그러신 분은 공감한다. 1번. 팔고 나면 두려워서 못 사진다. 배가 아파서도 그렇고 떨어질까봐 무서워서도 못 사는 거예요. 자신이 판 가격에서 10 내지 20%만 올라도 절대 사지 않아. 그러니까 주도주는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저거 저렇게 가도 되나? 어? 그리고 40%만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잘러. 아니 40%가 웬 떡입니까? 그리고 홀랑 잘라버려. 그러니까 그게 100%, 200%, 300% 나가니까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야. 자기가 판 종목을 더 살 수 없는 심리로서 텐베거 종목은 영원히 보유해보지 못하지요. 텐베거요? 그게 뭡니까? 10배 나가는 주식을 들고 있을까요? 못 들고 갑니다. 주도주는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종목이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면서 모든 종목을 끌고 가는 것이 주도주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레인보우가 어떻게 하는지.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봇은 PBR이 15.28이고 퍼가 121입니다. 전문가 말하면 다 이거 고평가라고 그러지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죠? 제가 이놈 유튜브 방송에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누가 사냐 이 인간들이. 기관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러면?
보험 투신 기타 법인 왜 사는 거예요? 아니 고평가라며 지네들이 말하는 고평가. 그럼 다 팔아야지. 그거 왜 사는 거야 도대체? 그래놓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전문가 말 듣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뭐 더 이상 아니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고평가니까 팔아야 된다? 그럼 쟤들은 왜 사는 거야? 왜? 기관 외국인들은 왜 사냐고요? 말 되는 얘기를 하자고, 말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믿지 말고 말 되는 얘기를 믿어야지. 업종의 펀더멘털과 기업의 실적으로 늘어날 가망성이 있으니까 주식을 매수하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나 초보자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 없이 그저 차트만으로 기업 가치는 따져보지도 않고 매수에 열 올리다가 사기만 하면 돈 벌 것이라고 막연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몰빵 투자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투자의 기본은 뭐다? 분할 매수요. 분할 매도를 상시 습관해서 추세를 보면서 추매한다면 자신감도 업데이트되면서 수익이 커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제대로 안 배워. 그냥 질러야 된대. 아, 질르면 돈 된다. 뭐 질러라.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질러. 아유, 오늘 150만 원 벌었어요. 아이고, 너무 멋져. 너무 신나. 야, 오늘 점심 술 한 잔 살게. 어, 나와라. 에라이, 아이고, 정신 차려라, 진짜. 정신 차려.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갖다가 왜 술 사주고 앉아있냐? 에? 차라리 가족한테 술 사주면, 맛있는 거 사주면 가족들이 그냥 떠받들고 댕길 텐데 이런 친구나 사주고 앉아서 도움도 안 되는 거. 아이고. 큰 손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의 성장 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들면 가격이 급등해도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 확보를 수익을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못하죠. 에? 여러분만 못하잖아요. 오늘 외국인 또 팔았네. 기관은 또 사네. 보험 투신 왜 사는 거야 이거? 한미반도체. 단타쟁인가 봐. 56만 주 사고 49만 주 사는데 22만 주 파네.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개인 투자자일수록 자신의 딱 맞는 종목인 낙폭 과대주, 초저가주를 매수해서 역사적 저점을 깨니까 반등할 거라고 희망이 가득 차서 급등이나 바라보고 있다고 상한가 먹으면 짜릿하다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서 어떻게 해요? 사주고서 뭐 쿠쿠 쿠쿠 가서 뭐 세를 부르나? 홀딩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사가지고 급등 나가 상한가 먹는다고 그냥 눈 비비고 기다리고 있어. 아휴, 이게 뭡니까 이게 추세가.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샀더니 지하 7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돈 벌기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강한 종목에 배팅하고 대박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추세에 올라타라. 가는 놈이 더 간다. 더 주고 사야 돈이 된다. 다 같은 말이야. 그런데 물타기 시키는 사람들은 뭐야?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야. 50% 떨어지니까 뭐 집 팔아서 물타기 해야 된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벼락 거지됩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추세를 추종하라. 가는 놈이 더 간다. 그죠? 에? 관성의 법칙이 있다. 더 주고 사야 돈이 된다.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가 뭐죠? 떨어지는 종목에 더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예요. 떨어져 50% 떨어졌으니까 이제 전문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떨어진 종목에 더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당장 나오려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떨어지는 종목 더 사면 죽는다는 거. 물타기 하면 여러분 죽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거래 규모를 키워서 빨리 손실을 복구하려고 든다. 사람들은 큰 손실을 내거나 반복적인 타격을 받으면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거래 규모를 키워서 빨리 손실을 복구하려고 한다. 그러지 마라. 더 크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게 거래하라. 같은 규모로 계속 거래하면 작은 실수 수없이 베인 상처에 함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신 거래 규모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라. 손실이 나는 투자에 더 많은 돈을 넣는 것은 더 나쁘다. 이걸 물타기라 한다. 주식 중개인들은 종종 손실이 난 종목을 더 사라고 고객을 꼬드긴다. 그들의 목적은 주식을 더 많이 팔거나 애초에 자신이 한 부실한 추천을 합리화하는 데 있다. 이해갔어요? 물타기는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주식 중개인이나 투자 상담사를 물타기를 권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를 추천한다. 이보다 나쁜 조언은 없다. 오직 패배자들만 패배주들의 물을 탄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라. 이해갔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책에서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 시키면 얼른 그 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니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보 같은 짓. 물타기 시키는 방이 있으면 얼른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수익률을 낮추고 손실금은 눈대기 커지는데 손실을 낮춰서 합리화시키는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문가가. 제가 한 얘기 하는 전에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대로. 좋은 종목이라면 여러분이 물타기 안 하고 갈 수도 있죠. 다시 추세를 돌아설 때 그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횡포를 견디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이렇게 가는데 뭘 팔아? 떨어지는 걸 팔아야지. 네? 가는 건 들고 갔더니 돈 더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돈이 커지니까.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아유 팔아야지. 나 저거 갖고 있다가는 거지 되겠어.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적자 3년 연속 적자기 유보율이 마이너스인데 이걸 그냥 추천 나간다고 뭐 좋다고 상 추천 나가서 들고 가서 뭐 돈 번다고 거지 되는지도 모르고 뭐 한국 뭐야 대한항공이 있으니까 절대로 여기 안 망한대나? 대한항공 있으면 안 망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픈 손가락은 잘라야 곰질 않는 거예요. 골마 터지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끊임없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을 사면 여러분은 돈이 부자가 된다. 그죠? 가치평가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갈 때 그죠?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홀딩 또 홀딩하라. 아 지금 한미반도체가 고점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고점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홀딩 또 홀딩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작은 이익에 확정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아 지금 수익 났으니까 100%가 웬 떡이냐 얼른 자르려고 그러지 말고
고점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익이 나는 종목을 보유해서 종목을 팔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렵다. 그죠?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은 가야 된다. 이익이 나는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매도 욕구를 참고 버틸 수 있는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더라. 초보자일수록 상승하는 종목을 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묻거나 여기저기 뉴스나 토론방에 가서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이제 잘라버립니다. 이익을 주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이격이 났으니 비중 축소하시오. 훗날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런 면피성 발언이나 여러분한테 해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맞으면 3번. 면피성 발언하는 거예요. 비중 축소하세요. 이격 났으니까 이제 조정 들어갈 겁니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인지는 분석해보고 주봉을 보고 버블이 날 때까지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그죠? 기업의 고평가가 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지름길인데 못해. 진짜 못해요. 욕만 하는 거야. 맨날 단타 쳐야 되고. 그죠? 고점이 갈 때까지 홀딩 홀딩을. 고점 나올 때까지 홀딩하면 되잖아요. 아직 고점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고 가야지. 에? 그런 말을 왜 믿어? 알아서 통장에서 이렇게 딱, 그죠?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점점 커지는데? 오늘도 물찌개 질라고 그래요? 봉이 김선달처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더니 알아서 돈이 들어오던데? 아, 나 하미반도체다 그냥 천만 원 투자해 놨더니 그냥 돈이 알아서 들어오네? 아, 그러면 된 거지, 뭘. 그잖아요. 이런 건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때 두려움을 가져라. 비관주의는 기회가 와도 역경으로 보고 낙관주의는 역경이 와도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10년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 여러분의 10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공부를 해서 평생 계획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지금 자신의 무슨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의 자신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하려고 그러죠. 공부 안 해. 필요 없어.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홀딩, 계속 홀딩하라. 이런 부실 똥주로 갔다가 갈 때 그죠? 자르라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또 간대나? 뭐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HMM이 간대나? 참 여러분들 이런 부실 종목 추천해서 깡통 내는 거 수도 없이 저는 많이 봅니다. 차트가 우선이 아니에요.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상에 순이익이 반영되는 것을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윌리엄 오닐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믿고 차트가 전부인 양, 차트가 오늘 갈 거다. 뭐 양음양 패턴이 어떻게 됐고 뭐 샷바형이 나와서 이거 갈 것 같으니까 매수해. 순 엉터리 같은 얘기들만 죽어라 합니다. 깃발형이 나와서 뭐 가야 된대나. 진짜 중요한 건 한 개도 안 보고 맨 깃발형 무슨 뭐 삼각수렴 그죠? 패턴이 어떻게 되고 패턴이 반맥해 줘요.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아니라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야, 나만 아는 정보 있어. 이거 1억 질러. 질러. 야, 간땡이도 보소. 지가 어떻게 알아. 1억 질러. 근데 떨어졌어. 50%. 집 팔아서 전세 빼서 더 사래. 물타기. 그러니까 깡통을 내버렸어. 누군지는 몰라. 그런 사람이 있대. 그죠? 여러분은 그런데 휩쓸리지 마요. 뭐 SBS 방송 나가면 다 유명한 사람입니까? 방송 나가면 다 유명해요? 다 돈 주고 나가는 거야. 그죠? 돈 갖다 거다 갖다 발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가방성국에서 미쳐서 사람 갖다 고용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 아나운서, 그 다음에 PD는 뭐 먹고 살아요? 다 갖다 돈 갖다 줬으니까 여러분 저기 방송국에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냥 방송에 나오면 다 유명한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올바로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된 건지를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손실은 짧게 자르고 이익은 최대한 굴리라는 거예요. 이익을 굴리랬더니 40% 너무 많이 갔다고 자르고 앉아있잖아. 그러면 한미반도체 벌써 잘랐겠지. 그죠? 벌써 잘랐겠죠? 에휴, 그러니까 돈이 안 커지는 거잖아. 커지는 거를 가야 진짜 돈이 커지잖아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로봇 종목이 강하게 올라왔네요. 반도체하고. 엔비디아 영향을 줬겠죠. 그죠? 엔비디아 영향을 준 겁니다. 상승장에서 장세가 좋을 때는 주식 보유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야 되는데 인내와 배짱이 있어야 되지만 그 인내와 배짱이 없다 보니까 이익이 한참 나고 있는데도 중간에 팔고 나와. 확률을 고려하자는 바보 같은 행위죠. 오늘 감사할 오늘이야? 야, 신나나 보네요. 강따구님이.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을 팔고 나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야. 이익은 짧게 잡고 손실은 키워. 참 훌륭하죠. 이익은 짧게 먹고 손실은 키운다니까. 이익은 크게 늘리고 손실을 짧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럼 강세장에서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고수는요, 예? 주가를 보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사람들이야. 아이, 좋은 종목 사놨으니까. 주무시니까 돈이 되네. 맞죠? 예? 아, 주무시니까 돈이 되잖아. 그런 거 잘랐어봐. 돈이 되나. 그냥 이익 뺏길까봐 조금만 조정하면 그냥 소심해가지고. 아유, 저거 떨어지면 어떡해. 저거 큰일 났어. 그 또 오늘 딱 올라가니까. 아유, 언제 그랬냐? 아, 역시. 올라가니까 좋긴 좋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대박은 결코 적은 이익의 합산이 아니고 한번 찾아오는 큰 장에서 얼마나 크게 챙겼느냐에 달려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이 27억 벌었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 상승장에 갈 때. 주도업종의 주도주를 가감히 공략하는 배짱과 이익이 날 때까지 굴리는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상승하는 종목에서는 어떻게 하라? 대담하고 대담하고 대담하라. 이해가요? 대담하고 대담하고 대담하래.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돈이 커지는 걸 꼴을 못 보고 떨어지는 종목에 물타기하고 앉아있어. 기도 안 차. 그죠? 주식은 언제나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해서 시간이 허락한 난 끊임없이 공부하자. 그래야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업 분석을 하고 차트 타이밍을 잡았다면 그 다음부터 투자는 마음 사업이니까 얼마나 갈 것이냐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 저 기업이 계속 간다면 나는 안 파는 거지 뭐. 저 기업이 위험하다 그러면 역배열로 간다면 난 자르는 거지 뭐. 이게 마음 사업이에요. 마음 사업하라고는 마음 사업 안 해. 무서워서.
오늘 생각을 바꾸면 돈이 커진다고 해도 생각 안 바꾸어. 변하기를 싫어해. 아내가 저한테 당신도 좀 바꿔라. 뭘 바꿔? 야,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그렇게 안 바뀌냐? 그렇게 여자 마음을 몰라? 내가 여자 마음을 아는 책을 읽었냐? 주식책을 읽었지?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아, 내가 여자 마음에 관한 책을 읽었냐? 나 주식책 읽었지? 주식의 마음은 잘 알지만 여자 마음은 몰라. 지금도 몰라. 그죠? 아, 이게 아닌 걸 아니라고 그래도 긴 걸 긴 거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닌 걸 긴 것처럼 행동하고 긴 걸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해? 그 여자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그죠? 참. 가장 어려운 게 여자 마음인 것 같아. 그죠? 여러분은 잘 알아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 생각을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자, 손실은 그래서 짧게 자르고 이익은 최대한으로 굴려야 돼요. 그래서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의 벽을 타는 종목을 매수해야 여러분이 이익은 최대로 굴리고 손실은 짧게 자르는 거예요. 아까 더노피님 지금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못 사. 너무 많이 올랐어. 본인 생각에 너무 많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사지. 그러니까 가는 놈은 또 가는데 그걸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데 그걸 더 사고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해요? 걱정의 벽을 타가는 종목을 더 사야 돈이 더 커지는 건데 그건 절대로 못 사지. 떨어지기만 바라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돈이 더 된다니까. 여러분이 이 계좌만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져. 바닥이니까 더 사야 된다나? 뭔 바닥이니까 더 사.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는 거지. 공부할 때까지 몰라요. 공부가 돼야 그 말이 이해 가는 거야.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야? 에? 헛소리나 짓거리는 거 아니야? 이해 가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이해가 갑니다. 공부 안 되고서는 이렇게 가는 종목 못 들고 가요. 다 잘라버리지. 그죠? 다 잘라버립니다. 너무 많이 갔어. 더 이상 안 갈 거야. 더 이상 안 갈 거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더 이상 안 갈 걸 어떻게 알아? 전문가가 알아. 펀드 매니저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런데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고 본인이 결정한 거 본인이 잘라. 전문가는 신이 아니에요. 전문가를 너무 믿으면 펀드에서처럼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부실 종목을 추천해도 검증하지 못하게 돼요. 왜?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투자는 공부가 우선이고 공부만이 살 길인 거예요. 다 공부 안 했기 때문에 DLF, 그죠?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알펜루트 펀드 다 깡통 낸 거예요. 이걸 면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돈 갖다 그죠? 마사지 시켜서 어떻게 자기 빠져나올 궁리 나오고 앉아있고요. 네 돈이나 내 돈이냐 막 써버리고요. 지가 무슨 돈을 막 씁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펀드 가입해놓고 돈 들어오면 그죠? 아, 이거 법인카드 아니야? 그리고 막 쓰는 거예요. 그죠? 회비 막 쓰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깡통 내거나 말거나 그건 네 사정이지. 너 돈 나한테 맡겼잖아. 진짜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부실 종목, 이런 똥주 절대로 펀드에 만들질 않아요. 마음 놓고 돈을 쓴 거지. 펀드 매니저가 마음 놓고 쓴 거예요, 돈.
간땡이도 보통 간땡이가 아니야. 저는 여기서 추천할 종목이 한 개도 없어. 다 깡통 났어. 두 개 빼놓고 다 깡통이야. 몽창 다 깡통 났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다 가입하잖아. 펀드. 이거 유명 펀드입니다. 은행에서 지점장에 나와서 아유 저기 고객님 이거 수익률 장난 아닙니다. 펀드 가입하시죠. 아, 그 원금은 보장되는 겁니까? 아,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요? 김 누구예요? 김아무개 코미디언. 8억 2,500을 투자했다가 거지 됐잖아. 펀드 가입했는데 깡통 났어. 8억 2,500. 재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깡통 났다고. 틀림없이 원금 보장된다고 그랬는데 깡통 났습니다. 돈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책임집니까? 큰 집에 갔는데. 그걸 또 그죠? 밖으로 빼오려고 있죠. 여동생은 또 설치더라고. 에? 그게 가능해집니까? 그럼 본인도 구속되는데. 그죠? 도피죄로다가. 도피? 도움을 줬으니까. 심각한 위기야. 이게 개인들 다 거지 만든 거야. 4천 명을 거지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기업 분석 안 하겠다고요? 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늘도 추천 나가는데 기업 분석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해보세요. 여러분도 깡통 날 거니까. 좋은 기업을 사고 가면 잘못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똥주로 사면 그냥 상장 폐지야. 여기 어떤 종목인데 인터넷 쳐보세요. 있나? 두 종목 빼고는 다 끝났어. 그럼에도 지금 수없이 투자자들이 뭘 했어요? 부실 똥주를 추천받아가지고 정지된 종목을 네다섯 종목씩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떳떳하게 다 차트로 돈 벌어준대. 그게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잃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주도주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진짜로요. 맨 차트의 바닥만 죽어라 사준 거예요. 부실 종목도 막 사줘. 그래갖고 정지가 됐어. 막 네다섯 종목씩.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돈 잃고 나서 지금 나오지도 못해. 그죠? 왜요? 나오면 다른 방 가서 가도 돈 벌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복구해 줄 거지. 복구해 주겠지. 그러고 울고만 있어. 가지도 못하고. 여기 틀림없이 그런 사람도 무진장 많아요. 나가지도 못해. 어느 전문가 방에서도 다. 그죠? 유튜브 가서 뭐 거기 뭐 회비가 10만 원도 안 돼서 뭐 밴드에 가서 10만 원도 안 돼. 싸다고 들어가서 그런 데 가서 착 공부하고 앉아 있어. 야, 진짜. 어떤 사람은 기가 막혀. 보험 뭐죠? 자동차 보험 하면서 전문가를 하고 앉아 있어. 야, 씨. 전문가 공부해도 모자랄 판인데 보험 뭐 자동차 보험을 하면서 법령을. 그런데 또 가입하는 사람 또 누구야? 참 신기합니다. 저도 참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전문가는 열심히 해도 힘든데 보험 가입시키면서 자동차 보험 가입시키면서 수수료는 뭐 15만 원이래나 30만 원이래나 한 달에. 자, 그런데 가서 무슨 돈을 봅니까?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진짜 공부 안 한 전문가 있으면 나와요. 가해 돈 다 깨먹어요. 공부 안 하고 다 된다고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또 그러니까 이런 똥주 샀다가 KR모터스 샀다가 깡통으로 갔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을 사면 잘못될 일이 없잖아. 이런 종목 사면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자, 매도하는 방법부터 배워라. 매도하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매도하는 거 뭐요?
여러분이 매도하는 방법, 전문가님 매도하는 방법이 가장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배워야지. 배울 생각은 안 한다니까. 어떻게 매도하는 건지 배울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냥 공짜만 바래, 공짜만. 아이고. 공짜 바라면 어떻게 해요? 대머리나 되는 거지, 뭐. 그죠? 매도하는 방법부터 배우자. 기본적인 투자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다 토해낼 것 같은 두려움에서, 떨어지면 기업가치를 보고 보유해도 될 종목을 두려워서 보유하지 못하고 잘라버리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하락하면 기업 분석조차 없이 자신의 투자 성향과는 무관하게 떨어지면 장기 투자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장기 투자니까. 그리고 합리화시켜. 그리고 떨어져도 계속 물리고 가. 자기는 장기 투자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익이 날 때 크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날 때 크게 벌어야 되는 거야. 자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대박주를 잡고도 단순히 목표가에 도달했거나 이격이 났다고 판다면 여러분이 무슨 기준인지 알고 매도하는 걸까요? 에? 이격이 났다고 판다면 여러분이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매도할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뭐 적정가에 도달했으니까 팔아야 되고 적정가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보유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진단. 이격이 났으니까 잘라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진단.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잘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 공부를 안 해. 진짜로 공부 안 합니다. 기준도 없으면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도 가격을 미리 정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스스로 알려줄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추세 추정이라는 거예요. 매도 방법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오지선당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지선당에 답이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아요? 그래놓고 펀드매니저나 유명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죠? 장대 음봉 나왔으니까 우량주는 장대 음봉 살 수 있어야 된대. 아니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분명히 주식 경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량주는 장대 음봉에 살 수 있어야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여러분이 현혹돼서 또 사다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주식 시장입니다. 이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야.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공부는 안 하고 매도하는 방법. 언제 매도할까? 매도하는 방법. 그 우리 일원도 매도를 이걸 갖다가 너무 빨리 잘랐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질문하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줬거든. 정배열 나갈 때까지 가져가라. 여기서 잘랐습니다. 아이고 더 갈 수 있었는데. 왜서 잘랐어요? 기준이 없는 거지. 분명히 기준을 가르쳐줬는데 못 들고 가.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이벤트를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준을 만들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할 때 여러분이 아 주식은 이렇게 팔고 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알다시피 철저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주를 발굴하고 기업의 펀더멘털 기초에서 그죠? 저평가 주식을 구별한 다음에 추세 추종으로다가 추세 매매와 장기 투자 기술 접목으로 길게 가지고 갑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14시부터 15시 20분까지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초보자가 알아야 할 기본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기업의 재무 분석, 세 번째 행동경제학과 심리적 분석, 네 번째 시장에서 잃지 않은 투자 비결로 주도주 찾는 방법,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가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대번에 또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던데, 아이 뭐 그거 별 볼 일 없다고. 별 볼 일 없는 게 자기가 드러나 봤나? 내 강의를 들으나 봤나?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비난해. 참 신기하죠. 네? 절마는 얼마나 웃기냐면 내 40강의를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강의나 좀 들어보지,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고 투자에도 늦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벤트를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우고 제대로 가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